안녕하세요, 마테입니다. 오늘은 평소 제 데일리 메이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스킨케어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코스알엑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로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내줄게요. 그리고 닥터자라트 더마 코튼 패드에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을 적셔줘요. 사실 새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써버렸네요. 이렇게 팩처럼 사용해도 너무 좋지만 시간이 없을 땐 그냥 한 번씩 닦아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손에 덜어서 흡수시켜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해줍니다. 이제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늘 쓰는 제품이죠. 비올의 UV 퍼펙트 브라이트 밀크를 잘 흔들어서 얼굴 전체에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바닐라 코 프라임 프라이머 클래식을 사용해줄 건데 여름철에도 무너짐을 잘 잡아줘서 항상 손이 잘 가는 제품이에요. 피지 분비가 많은 얼굴 중앙 부분에 얇게 굴리면서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바로 뷰러를 사용할게요. 뷰러는 시세이도 제품을 사용합니다. 제 인생 파운데이션, 나스 얼데이 웨이틀리스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도포해줄게요. 아, 그리고 립밤이 빠졌네요. 메이크업 중에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를 사용해서 입술 전체에 펴발라줘요. 제품력은 물론이고 텍스처랑 향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 되게 빠져버린 제품이에요. 도포했던 파운데이션을 잘 펴발라주고 W랩 W스노우 커버 팁스틱으로 얼굴 중앙을 밝혀줄 거예요. 이마와 코를 잇는 T존, 앞볼, 턱 끝에 발라줍니다. 이제 아이섀도우를 깔아줄게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브론징 브라운을 사용해줄게요.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2018 제주 컬러피커 마이팔레트 2호에서 이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눈 앞꼬리, 뒷꼬리, 삼각존에 음영을 넣을게요. 그리고 머지 더 퍼스트 브로우 펜슬 아몬드 브라운 컬러로 눈썹 앞머리, 뒷머리를 다 연장시켜줄 거예요.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브라운 컬러로 점막을 먼저 태우고 눈 앞꼬리, 뒷꼬리를 연장시켜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이니스프리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컬러로 최종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애교살까지 꼼꼼히 넣어줬어요. 그리고 눈 중앙에 하이라이터를 넣어줄 건데 포니 이펙트 그라인드 스파클링 섀도우 게스트 리스트 컬러로 눈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문샷 래쉬 인피니트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꼼꼼히 채워줄게요. 그 다음 풍성한 속눈썹을 붙여주고 머지 더 퍼스트 펜 아이라이너 브라우니 컬러로 붙인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한 번 더 아이라인을 정돈해줄게요. 그리고 언더래쉬는 생략할게요.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쉐이딩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눈썹 뼈에서 기역 모양으로 시작해서 콧대, 코끝까지 이어주고 입술 아래까지 잊지 않고 쓸어줄게요. 그리고 세포라 컨투어 팔레트로 눈썹 뼈, 코끝 부분을 좀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맥 엑스트라 디멘션 스킨 피니쉬 비밍 블러쉬 색상으로 코끝, 콧대, 턱을 위주로 발색해줄게요. 맥 미네랄라이즈 스킨 피니쉬 글로벌 글로우 사용해서 양볼 광대뼈 부분에 음영을 넣어주고 얼굴 외곽 전체를 쓸어줘서 자연스러운 톤을 만들어줄게요. 어퓨 주시팡 블러셔 BE01 컬러를 양볼에 덜어준 뒤에 스펀지로 두들겨 자연스럽게 생기는 얼굴로 만들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바른 립밤을 살짝 걷어내고 어퓨 트루 멜팅 립스틱 BR02 컬러로 입술을 채운 다음 경계를 손가락으로 스머징해줄게요. 그럼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